안녕하세요. 오차사 개그맨 출신 배달딜러 홍익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3년식으로 주행거리는 약 13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차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셨는데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하나 없는 올 양호 판정된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부 점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뒷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품급 기준 8mm 기준으로요, 해당 차량 약 5.68mm로 약 70에서 80%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정면으로 보이면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편 또한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머플러 상태 보실게요. 머플러 상태에 열에 대한 약간의 부식은 있지만 그래도 상태 뭐 깨지거나 그런 흔적 없이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가장치 쪽 보시겠습니다.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반대편 마찬가지로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바디 프레임 쪽 보실게요. 상태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미션 오일팬 쪽 보실게요. 미세누유 흔적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향 장치 쪽 보시겠습니다. 자, 등석 조인트, 그에 볼 조인트 부분 다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요. 자, 반대편도 등석 조인트 찢어진 거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5.36mm로 마찬가지로 80% 트레드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그리고 반대편도 양쪽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엔진오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굉장히 낮은 수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이나 점검 필요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 육안으로 보시면 잘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보시면 확인은 되지만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엔진 오일 및 냉각수 부분, 소모품은 교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하고 미션 부분에 보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부분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고장 코드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엔진에 부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에 아주 구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션 부분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또한 고장 코드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점검에 앞서 실 주행거리 확인하실 텐데요. 실 주행거리 139,407km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어떠한 경고등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밑에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SD카드 없는 걸로 확인되네요. 자, 다음으로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앞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앞열 열선 시트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대시보드라든가 차량 내부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제가 하차 후에 앞열, 뒷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보닛 상태 보실게요. 보닛 상태에 아주 스월 마크라든가 흠집 없는 모습,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뭐 반사될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양쪽 헤드램프 보시면은 백화 현상이라든가 깨진 현상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 범퍼, 앞 그릴 또한 굉장히 우수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휠 보시면 거의 A급이죠. 네, 스크래치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셔도 깨진 현상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조석 쪽 도어, 뒷도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문꽃 현상이라든가 뭐 부딪힐 뭐 그런 흔적 없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실게요. 뒤쪽으로 가시면 테일 램프, 트렁크 또한 깨짐이라든가 무슨 스크래치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리터치를 한 흔적이 조금 있네요. 하지만 자세히 봐야 보여진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타이어 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 뒷도어 리터치한 부분 없이 문꽃 현상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 타이어 휠 보시면은 약간의 스크래치는 조금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지금까지 아반떼 MD 차량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가격이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보여진다는 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당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에 차주 전화번호 있습니다. 신속하게 전화 주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